안녕하세요, 깔라입니다. 오늘은 대구에 내려왔습니다. 대구에 우리 항상 목소리만 보이는 권 사장이 바를 하나 오픈했는데, 바 이름이 바드, B-A-R-D. 그런 바를 이제 오픈해가지고 굉장히 잘 되는 곳인데, 지금 이제 손님들 들어오기 전에 먼저 지금 찍으려고 잠깐 와가지고, 오늘은 뭐 보시다시피 맥켈란을 좀 드디어. 저는 뭐 그닥 맥켈란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아니, 요새 맥켈란은 안 좋아하지. 그래서 이거 먹을 생각이 지금 아주 우울해, 지금. 드디어 맥켈란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뭐 맥켈란이 라인업도 많고 뭐 역사도 깊고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특히 우리나라 그 컬렉터들도 맥켈란은 예전부터 수집을 많이 했고 많이 먹었으니까 맥켈란에 대해서는 뭐 워낙 잘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간단하게 역사야 뭐 여기 맥켈란 보면은 여기 이스태블리시드 1824라고 써 있잖아요. 그 프리사이스 액트라고 주세 바뀐 영국에서 그 액트가 발효된 게 1824년인데 합법적으로 이제 주세를 줄여가지고 불법 그 스카치 위스키를 만들던 애들한테 라이센스를 주던 해죠. 그래서 글렌리벳하고 맥켈란이 아마 그때 최초로 합법적인 직류소 면허를 땄던 해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1824년이라고 하는데, 뭐 하여튼 1824년에 직류소를 설립해서 뭐 레이드란 아저씨도 이름도 나오고 무슨 스튜어트란 이름도 아저씨도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로데리 캠프라는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1890몇 년도 하여튼 거의 18세기 말에 이제 증류소를 인수해요. 그 아저씨가 탈리스커 오너이기도 했었어요, 옛날에. 왜 중요하냐면 그 아저씨가 우리 증류소에서 앞으로 나가는 모든 위스키는 다 쉐리 숙성을 하자. 스페인산 아주 좋은 쉐리에다가 숙성을 100% 다 하자라고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맥켈란이 이제 쉐리 숙성으로 아주 유명하게 된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그 팔라시를 만든 양반이 로데리 캠프고, 하여튼 이 로데리 캠프 아저씨가 1892년도에 이제 인수한 이후로 계속 이제 캠프 가문에 계속 있다가 중간에 무슨 이제 그 트러스트 형태로 또 있다가 하면서 계속 그 캠프 가문이 소유를 계속 해요. 그러다가 86년도에 산토리가 이제 25% 지분을 사고, 그 나머지 지분을 96년도에 하이랜드 디스틸러라는 애들이 잠깐 샀다가 99년도에 에드링턴이 이제 최종적으로 사서 이제 현재까지 아직도 에드링턴 소속이 돼 있죠. 뭐 히스토리는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붙이 많았고, 애초부터 맥켈란은 굉장히 평가가 좋았다 그러니까 쉐리 아주 좋은 쉐리로만 계속 만들었고, 뭐 잘 알다시피 이제 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부터 싱글 몰트라는 개념이 이제 성립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싱글 몰트용 캐스크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보관을 하고 숙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최초에 나온 거 아마 80 프루프가 제일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뭐 100 프루프도 나오고 빈티지 시리즈나 18년에 전신인 빈티지 시리즈 중 나오고, 그게 이제 예전에 그 캠프 가문이 이제 갖고 있었던 숙성했던 시절에서 나왔던 바틀들이죠. 그리고 에드링턴 이후로는 에드링턴이 99년도에 인수하면 2004년도에 한번 쫙 바뀌잖아요. 2004년도에 완전히 라인업이 바뀌어버려가지고 그때 이제 얘도 그때 이제 처음 나온 거야. 이 파인오크가 시리즈가. 파인오크 시리즈 뭐 쉐리 18년 오피셜 그 우리 구형이라고 하는 그 18년이라고 하는 그것도 그 당시에 이제 나왔고, 빈티지 시리즈가 18년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하여튼 2004년도에 한번 큰 리뉴얼이 있고, 최근에 2017년인가? 또 한번 리뉴얼이 돼서 라인업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죠. 하여튼 그런 복잡한 얘기를 이제 좀 이따 이제 조금씩 풀어가는데, 어쨌든 맥켈란은 굉장히 애증의 맥켈란이죠. 애증의 맥켈란. 옛날에 그 우리 어릴 때 그 한국 그 컬렉터들이 굉장히 많이 수집해갖고 진짜 흔하게 많이 마셨던, 심지어 한 10년 전만 해도 무슨 뭐 바에 가면은 뭐 한 돈 한 2, 30만 원에 18년을 그냥 꿀떡 그 빈티지 써 있는 거, 지금 한 얼마나 하지? 한 19945 이런 거는 얼마나 할까? 모르는데 한 200만 원 하지 않니? 300만 원? 그러니까 조금 이제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긴 30년이 없는데 30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막 비싸지도 않았고, 25년 애니버서리 같은 경우도 좀 그랬고, 뭐 하여튼 하입이 엄청 낀, 그러니까 최초의 하입이죠. 사실은 야마자키 일본 위스키 전에도 이미 맥켈란은 슬슬 가격이 올라왔고, 일본 위스키가 터지면서 야마자키 같은 게 터지면서 같이 이제 쫙 가격이 너무 올라왔고, 현재는 지금 이제 그 바톤을 이제 스프링뱅크가 지금 이어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거는 맥켈란은 이제 더 이상 먹는 술이 아니라고, 특히 구형들은 그렇게 지금 알려진 술인데, 사실은 맥켈란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게 아닌데, 그 돈을 뭐 그 돈 시가 된 거지. 지금 여기 있는 18년 이거 더블오크인데 어디 있지? 쉐리? 이 쉐리 18년은 지금 살려는 거 돈 100만 원 할 거야. 아이 무슨 100만 원까지. 여기 있다. 옛날에 가자주류에서 30년 내가 120몇만 원에 샀었어.
그래. 나는 구형 파랭이 완전 파란 박스 있는 거 그거 300만 원 주고 오빠에다 갖다 놓고 막 먹었었거든. 하여튼 맥켈란 뭐 하여튼 그 여러 가지 라인업들이 많이 갈렸는데 하나씩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뭐 오늘은 맥켈란인데 좀 씁쓸하기도 하고 드디어 이걸 하는구나. 라인업 다 없어요 지금. 왜냐면 맥켈란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바에서 있는 것들 뭐 제가 좀 갖고 온 것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빠진 것들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구형 말고 신형 중에서는 현재는 지금 맥켈란 라인업이 일단 그 오피셜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쉐리 12년, 18년, 25년, 30년까지 그리고 40년, 50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 그건 레귤러가 아니니까. 그리고 더블 캐스크 이것도 쉐리긴 쉐리인데 이제 보통 이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쉐리 오크는 유러피언 오크를 쓴다고 하죠. 예전에는 이제 당연히 스페니쉬 오크를 썼고 이제 스페니쉬 오크가 막 떨어지고 비싸니까 유러피언 오크. 유러피언 오크면은 무슨 저기 뭐 헝가리 이런 데서 나오고 뭐 어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럽산 오크, 유러피언 오크를 쓰는데 모질라잖아 이제 비싸고 그러니까 아메리칸 오크 쉐리 그리고 유러피언 오크 쉐리 두 개를 섞어서 더블 캐스크로 나왔고요.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2017년에 이제 이 파인오크가 2004년도부터 이제 나온 건데 이 파인오크의 후속으로 트리플 머추어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번하고 아메리칸, 유러피언 쉐리 오크 이렇게 그 세 가지를 여기 보면 트리플 머추어드는 여기가 세 개가 이렇게 뚝뚝 세 개가 있거든요. 저거 그래서 세 개 있을까? 파인오크는 이제 세 개가 있잖아요. 얘 이제 후속입니다. 걔 나와 있고 얘는 이제 새로 라인업이 추가된 거고 그리고 뭐 나오는 게 레귤러는 없지 이제. 아 그거 있던데 무슨 면세점료 매년 나와 그것도 하여튼 되게 많아. 컨셉 면세점료 컨셉도 있고 하여튼 그런 그 특이한 거 막 귀한 거 이런 거 빼고 어쨌든 현재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쉽게도 아니지. 솔직히 이거를 쉽게 구할 수는 없다. 그렇지, 뭐 쉽게 못 구해. 18년도 쉽게 못 구하지. 바에서도 사실은 요새 보기가 되게 힘든 술들이요. 이 몰트바에서도. 근데 어쨌든 그래도 아마 이런 종류 중에서는 찾아볼 수 있어요. 바에서는 구할 수는 있는데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맥켈란 2004년도에 그러니까 99년도에 에드링턴이 인수한 다음에 2004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구형 이제 맥켈란 그렇게 라인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전에는 빈티지 이런 구형 빈티지 이게 이제 18년의 원형이에요. 이게 18년의 전 원형인데 얘네들도 43도인데 항상 18년 물론 이제 17년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되게 18년을 숙성시키다가 2004년도부터 구형 18년으로 바뀌었죠. 쉐리 이거는 이제 지금 2017년 신형이고 이제 구형 18년이 그렇고 파인오크 17년 18년 뭐 라베리 블루 퍼플 이렇게 있었다고 그러네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왜? 다들 이거 먹었냐? 이거 그냥 쉐리 그냥 막 먹었지. 쉐리가 싸니까 이거는 쳐주지도 않았지. 쳐주지도 않았어. 맥켈란은 쉐리니까. 근데 그랬었고 이제 하여튼 17년도에 이제 다시 한번 또 바뀌죠. 아 그 전에 자 이제 순서대로 할게요. 이제 옛날에 60년대 바틀들은 80%에서 80도가 써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 60년대 바틀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거는 빈티지 안 써 있고 목에 이제 빈티지들이 써 있어요. 몇 년도 연도 이렇게 써 있고. 숙성 연수가 써 있는 것도 있고 한데 그게 쭉 와가지고 그 흔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52년하고 61년 요거 뭐 이태리 리날디 임포트가 유명하다고 해서 나 싱가포르에서 맛만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보기 힘들고 수집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100 프루프가 많죠. 100 프루프는 여기에 이제 100 프루프라고 써 있었잖아. 이렇게 100 프루프는 10년이에요 무조건 10년. 10년이고 100 프니까 맞아 10년이었다가 걔네들이 나중에 풀프루프라고 빨간 색으로 또 바뀌어요. 그거는 우리나라에 수집한 사람 되게 많아. 그거는 나중에 이제 CS의 전형이죠. CS의 전 모델들이에요. 나중에 이게 리뉴얼 되면서 CS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런 전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8년의 전신 이게 이제 빈티지 시리즈인데 18년은 예전에도 이게 지금 이거는 그래도 신형 18년이니까 이제 이게 출시일 병이비리 나오잖아. 근데 예전 것만 해도 구형이라고 하는 거 2004년 이후로 나온 것들은 대부분 그 디스틸링한 그 빈티지가 항상 써 있었어요 밑에. 얘의 전신이 이제 이렇게 생긴 빈티지 시리즈. 요 빈티지 시리즈는 65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도수는 43도로 이제 정해져 나왔고 대개 18년 정도 숙성인데 17년 숙성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빈티지는 꾸준히 나오다가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6 96년도에서 끝났지 그게? 그러니까 2004년도까지 이제 18년 빼봐 그럼 96일 거야.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게 1996이었던 것 같아. 97... 7... 몰라. 7, 8, 9... 8, 9, 0, 1, 2, 3, 4, 5, 6, 7...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내 기억에는 1996까지 먹어본 기억이 있고요. 2017년부터는 또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직류 연도가 아니라 병입 연도가 이제 써 있는 걸로. 근데 이제 이것도 빈티지라고 볼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어쨌든 이렇게 생긴 빈티지들. 요거 저기 저 연남동 K바에 가면 빈티지별로 되게 많거든요. 이것도 우리나라에 옛날에 나왔고 실제로도 얘네들은 수집 되게 자주 볼 수 있고, 왜냐면 비교적 80년대 중후반부터 집중적으로 나와갖고 계속 많이 나온 거라 많이 풀렸고, 맥켈란이 엄청나게 요거를 많이 풀었어요. 그래갖고 이 빈티지 시리즈는 굉장히 많고, 생각보다 그리고 많이 팔렸고, 뭐 7일 빈티지, 7일 빈티지 이런 것 정식으로도 수입돼갖고 많이 팔린 것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빈티지 시리즈가 이제 18년의 전신이고, 30년, 그러니까 25년, 전통 이제, 전통의 25년, 맥켈란 25년 애니버서리로 시작이 됐죠. 애니버서리여가지고. 그게 왜 우리 나무 박스에 애니버서리 약간 희미하게 뿔그스름하게 막 빈티지, 그게 애니버서리야. 이 애니버서리 25년은 83년도에 최초 출시가 됐는데, 57 빈티지로 이제 83년도에 최초로 출시가 되고, 25년 애니버서리. 2000년도에 75 빈티지까지 나와요. 그리고 나서 25년이 한동안 안 나오다가, 이제 구형 25년 그 이렇게 왜 우리 그 옆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있지? 그거는 꽤 많이 나오다가 나중에 25년은 그 전통을 이어받고 있고, 이 우리가 흔히 뭐 맥30 하는 그 30년은 파란 박스에 파란 게 조금 변하긴 했는데, 우리가 그냥 99형 옛날 파랭이라고 부르는 그거는 80년도 후반부터 나와요. 80년도 후반부터 나와 가지고 쭉 나오다가 리뉴얼이 됐죠. 뭐 중간에 한번 그냥 여기에 30하고 파란색으로만 써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크게 구형병에 중간에 30이라고 파란색으로 써 있는 걸로 바뀌었다가 지금 현재는 막 요런 요렇게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30 여기 30 써 있고 요런 식으로 나와요. 요거는 30년은 아니고 에스테이트인데, 하여튼 30년은 그런 식으로 이제 전통이 있고, 그거 외에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M 시리즈도 그 이후에 나온 거고, 요새 나오는 거 홈페이지 보니까 뭐 레어 캐스크 뭐 퀘스트 시리즈, 근데 예, 그거는 굳이? 근데 아마 이제 지금 생산량이 많이 많아져가지고, 일단 뭐 이렇게 썰은 많이 풀었는데 먹으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꼭 먹어야 돼? 좋은 것만 먹으면 안 돼? 아니, 구형하고 신형만 비교해보자. 맥켈란 18년, 요게 이제 지금 2021, 작년 거, 가장 최근 거는 2018년, 요거, 쉐리오크 캐스크고요. 나는 요거는 한 번도 안 먹었어, 더블 캐스크. 어? 이거 18년 안 따졌는데요? 그럼 이렇게 두 개하고, 구형은, 아, 구형은 12년밖에 없구나. 비교할 게 없는데? 쉐리오크 있잖아. 아, 그 꼭 뭐가 되냐고. 먹지 마. 그냥 보여드리고 일단 18년이. 그 18년이 원래 맥켈란 항상 18년. 내가 말씀드렸죠, 빈티지 맥켈란을 제일 유명하게 한 게 이 빈티지 시리즈거든요. 한드레드 프루프나 에리 프루프는 사실 보기 되게 어려워요. CS도 그렇고 풀프루프도 그렇고. 근데 요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빈티지 시리즈 때문에 맥켈란이 이름을 떨치고 거의 명실상부 진짜 쉐리의 최고인 위스키가 됐기 때문에 기준점이 됐죠. 돈도 무지하게 많이 벌었어요. 사실은 맥켈란은 초창기부터 그 런던에 70년대 총각 60년대 후반에 상장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지. 그래갖고 굉장히 큰 돈을 벌고. 근데 맥켈란은 항상 아시지만 지금 거의 얘네들 지금 새로 증류소 새로 만들었잖아. 얘네들 계속 돈 벌면 증류기를 계속 늘려. 근데 이유가 이 맥켈란은 증류기가 크지 않아. 되게 작아. 아니 아주 작지는 않은데 어쨌든 보통 다른 증류소들은 돈 벌고 이제 더 많이 만들어야 되면은 증류기를 굉장히 큰 걸로 많이 바꾸거든요. 근데 맥켈란은 계속 그 사이즈를 유지하고 이번에 새로 만든 그 뉴 디스틸리어리도 그 원래 사이즈 그대로 놔둬.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여튼 증류기가 지금 되게 많아요. 검색을 해봐야 돼. 내가 알기론 거의 한 72개인가? 이렇게 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는 아니에요. 일단 진행을 하자. 12년을 그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 18년은 12년이 많으니까 나는 더블 오크를 안 먹어봤어. 그래서 요걸 한번 먹고 싶거든. 맛을 너는 먹어봤냐? 12년은 먹기 싫지? 먹어봐. 맛만 보자, 그래. 맛만 보자. 구형, 뭐, 신형 이런 비교할 거 없고, 그냥 이렇게 신형, 이렇게 한 잔씩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12년. 왜냐면 또 이거 구하긴 어려워도 그래도 만약에 접근성은 이게 제일 접근성이 좋잖아. 알았어. 비교, 12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쉐리오크. 그리고 얘는 이제 새로 나온 더블 오크. 새로 나왔다고는 하지만 나는 지금 처음 먹어보는 거야. 둘 다 40도예요. 18년은 43도, 12년은 40도. 색깔 차이가 좀 나. 어디 보자. 조금 나지, 당연히. 얘는 써있진 않지만, 이제 스페니쉬, 유러피언, 여기 써있, 이게 그런데, 안 써있네, 정확하게. 유러피언 오크인지, 아메리칸 오크인지. 향은 좋아, 아이씨. 나눠먹으면 돼. 두 잔만 줘. 뭐야, 싫다 그러더니만. 여기 쉐리 오크.
아, 색깔 차이가 엄청 나네. 자, 이건 쉐리부터. 아니다. 얘는 더블 오크부터 먼저 하자. 그래, 뭐 흔한 맥켈란의 그 흔한. 자, 향은 정말 좋아, 맥켈란은. 아우 씨. 뭐냐 이건. 겁나 맹맹하다. 아니 잠깐만. 너무 좋은 거 먹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야 우리 옛날에 맥킬런 12년 그 몰트 바든 아니면 일반 바든 엄청 팔았잖아. 술집에서 많이 팔았잖아. 그 이것도 쉐시였는데 이건 정말 더 쉐시인데. 야 이거 뭐야? 이것도 감사하게 먹어야 돼. 요즘 구하기 얼마나 힘든데. 비교 지금 해봐. 아 얘는 피리치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 지금. 어 짜증나. 향은 아 향도 얘가 좀 더 좋긴 하다. 조금 더 낫다. 근데 얘도 금방 떨어진다. 옛날 12 이게 옛날 12년인데 아 나 얘 한번 먹어봐야겠다. 옛날 10이야? 응, 옛날 10이야. 색깔은 비슷해, 다. 나도 이게 구형이나 신형이나 색깔은 비슷하고, 얘가 좀, 그 더블 캐스크는 조금 옅고, 이게 구형인데 내가 한 주 줄게. 아, 근데 별로 먹고 싶지 않다. 나 신형 12는 되게 오랜만에 먹은 것 같은데. 구형 10입니다. 옛날에 이거 진짜 맛없다고 안 먹은 건데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거 맥켈란 구형 12년. 구형이라 함은 2017년 이전 겁니다. 에이, 난 이것만 먹을래요. 안 먹을래 이건. 그나마 이게 먹을만 하고. 사실은 저는 12년은 아마 여러분들도 예전에 12년 많이 드셔보셨던 분들은 이거 거의 다 바에서 술집에서 많이 나왔던 거 같고 그때도 가격도 쌌어. 이게 옛날에 8만원, 9만원 이렇게 받았을 거야. 18년을 안 먹고 그냥 보니까 얘가 피니쉬가 제일 길고 근데 역시 그래도 물맛이야. 물맛이 많이 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짜 핸섬하고 얄밀조로 그러니까 이병헌 같은 약간 되게 핸섬하고 잘생겼는데 깍쟁이 같은 그런 이미지의 맥켈란인데 거기에 물을 많이 탔어. 물을 많이 탄 맥켈란이야. 12년은 확실히 그 맛이 느낌이 그래서 피니쉬가 너무 뚝 떨어져. 요즘 좋은 건 너무 많이 먹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니들 가. 얘들 퇴장. 15년 더블 캐스크는 안 먹는 걸로 하자. 요거는 더블 캐스크 18년이고요 요거는 이제 쉐리오크 18년 아까 말한 데 2000 이게 가장 최근 거네. 최근 건데 뭐 당연히 18년은 기본 빵을 하니까 18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맥켈란의 가장 밀고 있는 코어 레인지인 이 빈티지 18년 시리즈. 왜 그래? 너 왜 맥켈란을 이렇게 어? 네가 맥켈란 많이 안 갖고 있다고 그러지 마. 나 왜 그래? 나 맥켈란 몇 개 있어. 거짓말. 좋은 거 있어. 좋은 거. 아 근데 내가 나 진짜 맥켈란 18년 많이 먹었거든. 구형. 어이씨, 이 뽕따입니다. 자, 처음 먹어보는 맥켈란 18년 더블 캐스크. 더블 캐스크는 유러피안 쉐리하고 아메리칸 쉐리하고 얘네들 참 특이하게 증류소 중에 우드 마스터 있어. 우드 마스터. 우드 마스터 있었고 스튜어트 맥퍼슨이라는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거의 예전부터 이 맥켈란 그 쿠퍼리지의 역할을 했지. 쿠퍼리지, 그러니까 헤레스에서 주문해서 받은 모든 쉐리 캐스크를 하나하나를 다 검사하고 자기가 그게 맞춰가지고 또 주문도 하고 모든 검수를 하는 가장 그래서 우드마스터라고 하는 그 쿠퍼리지의 탑이야? 쿠퍼리지도 따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쉐리를 셀렉트 하는 거야. 그 되게 유명한 아저씨예요. 스튜드 맥퍼슨이 굉장히 유명한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이거 왜 따기가 좀 따봐봐. 본인이 따.
그냥 뜯어. 그냥 돌리면 되지 뭘. 어 그래? 이거 어쨌든 이거는 쉐리는 아니잖아. 얘가 진짜 구하기 어렵고 얘는 모르겠어요 나는. 요즘은 다 구하기 힘들어. 그냥 돌리면 돼. 자 뽕 떼줄게. 맥켈란 18년 더블 캐스크. 더블 오크가 아니라 더블 캐스크구나. 더블 캐스크 43도. 자, 뽕 따겠습니다. 근데 아마 모르겠어. 이제 구형하고 돌려서 먹자고. 아니다. No, no, no. 붙여 있어, 저 왜 노안이 와가지고. 뭘로 줄까? 나 뭐나 줘. 어. 그래. 어. 좀만 줘. 됐어, 됐어. 나는 더블 오크부터 먼저 먹겠습니다. 더블 오크. 어, 일단 형. 너는 그거 아니잖아. 너는 쉐리 오크잖아. 어, 야, 향이 달라. 좀 틀리더라고. 완전 달라. 이게 저 아직 안 먹었거든. 향만 맡아봐. 어때? 쉐리가 낫지. 피니쉬가 아예 없는데? 지금 더블 오크인데 더블 오크하고 쉐리 오크는 색깔은 비슷해요. 얘는 파란색이고 얘는 흰색인데 지금 나는 더블 오크를 먼저 먹었는데 12년들보다 훨씬 맛있어. 두껍고 맛있어. 그 맥켈란 쉐리 맛도 많이 나고 근데 피니쉬가 아예 없어. 그러지 마. 우리 술 못 받아. 줄 것도 안 줘. 아이 깔끔 까야지. 이게 이제 신형 쉐리 오크 18년 이거 먹어볼게요. 피니쉬가 없는 건 마찬가지다. 아, 나 진짜 맥켈란 18년 오랜만에 먹거든 정말로. 이게 구할 수가 없으니까. 구할 수가 없어. 많으면서. 나 없어. 난 있으면 다 먹었지 벌써. 확실히 피니쉬나 이런 건 다 비슷한데 얘가 좀 맛이 좀 단조롭고 아, 물론 두꺼워요. 12년보다 훨씬 두껍고 그 특유의 맥켈란의 그 꾸덕한데 청량한. 아 이게 좀 모순인가? 어쨌든 그런 맥켈란 특유의 그 얘네들 저거 올로스만 쓰잖아. 그러니까 올로스인데 너무 꾸덕하지도 않은데 상당히 산뜻한 밸런스가 진짜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두 개는 맛이 결이 좀 많이 다른데 그 처음에 딱 치는 거하고 쏘는 거하고 피니쉬는 거의 비슷해. 피니쉬가 많이 길지가 않아. 그렇습니다. 뭐 약간 놀리는 것 같은데 요새 못 구하는 술을 먹고 맛없다 뭐 맛있다 평가하는 게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네요. 그렇네요. 얘를 빨리 치워. 오늘 같은 날은 얘를 빨리 치워. 다 맛있다 그래야 돼. 아닌 저 조금 있다가 잠도 옮겨서. 아니야. 잠깐만. 우리 이제 오픈해야 돼. 우리 이렇게 이제 세 개 먹어야지 이렇게. 조금 있다가 저 방에 가서 먹어. 여기 오픈한다 그래서 잠깐 자리를 옮겨가지고 그 방으로 들어가서 다시 찍겠습니다. 아 이 새끼들 되게 막하는. 아니야. 저 방에 가서.